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박병훈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 이 방학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학업과 학교 생활에서 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다음 학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생활 관리를 잘못해서 부모들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기회로 작용되기도 하고요. 네. 또 생활 패턴이 깨지기 때문에 2학기 때 학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 네. 그리고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된 목표는 당장의 실행에 옮기고요. 그리고 특히 친구들이나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환경이나 또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스마트폰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핸드폰을 손에서 떼어놓질 않는데요. 네. 네. 특히 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스마트폰 기기로 인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아마 부모님들의 최고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의 장애라든가 건강 이상이 오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중독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기기와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보통의 범주에 드는지 또 과다하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박 12일 동안 스마트폰, 인터넷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네. 기숙을 하면서 생활을 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요즘 청소년들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네.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그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프로그램은 중학교 여자 청소년 25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11박 12일 동안 개인 상담이랄지 안 그러면 집단 상담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뭐 캘리그라프 그리고 체험활동, 에코백 만들기, 수상체험, 네일아트 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다 왔고요. 네. 또 끝마칠 무렵에는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부둥켜안고 울고 그런 모습들도 제가 봤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마지막 끝난 날에 소장님, 저희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드릴 테니까 아이들하고 한 달 정도 더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네. 네. 연락이 안 되는 게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안심이 됐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학 때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학 동안에 상담 내용들을 보면 네. 아르바이트로 인한 갈등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은 하겠다. 부모님들은 안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사회생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효과적인 소비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중요한 그 경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아르바이트를 맡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부모님께서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그 임금이랄지 또 근무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조건들 이를테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지 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취감이랄지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도와주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겠고요. 특히 그 효율적인 서비스권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죠. 네. 네. 상담 내용이요. 방학이랑 이런 학기 중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 가장 최대 관심이 진로나 학업에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발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 문제, 네. 네. 그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아이들을 적게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대인관계 문제, 또 정신적인 건강성 문제 이런 상담들이 많은데요. 방학 중에는 아무래도 그 생활 패턴의 변화라든가 또 넉넉한 시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기기로 인한 과다 사용의 문제, 네. 그걸로 인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그리고 뭐 여행을 보내주라, 또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가겠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또 걱정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좋은 네. 학습의 기회이죠. 예. 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그 특성상 부모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한 그런 시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것은 자립심이랄지 또한 새로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래도 염려가 된다 그러면 네. 아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언제 여행을 떠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행 계획을 짤 때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신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네. 아마 부모님들께 가장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은 혹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네.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을 해소하려면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연락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걱정을 조금 더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이들이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적어지는데 네. 이제 부모님들은 방학이 됐으니까 아이들이랑 좀 더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사실 저도 고민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업에 대한 과업 그리고 네. 숙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죠. 네. 그래서 심려 여유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이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나 과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일단 내기가 서로 힘들어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들과 자녀들 간의 심리의 유대감, 정서의 유대감 이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요즘의 네. 세태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식을 할 때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오,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행 장소랄지 여행 방법이랄지 또 외식 장소랄지 메뉴랄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정하게 하고 네. 또 거기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과제나 역할들을 아이들에게 정하게 하면 훨씬 더 아이들 참여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아이들이 선택하고 거기에 부모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현재 센터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고민이랄지 또 진로랄지 학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개인 상담 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 검사, 자기 자신을 위한 심리 검사 그리고 행복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문화 체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전용조나 헬프콜이 있습니다. 네. 1388로 전화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개인 상담이나 심리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을 좀 해야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 네. 지역에서는 청소년 전용 전화 1388을 누르면 네. 자동적으로 제 상담복지센터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1388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청소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그 소원이 부자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풍요로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큰 꿈을 꾸고 이 꿈을 향해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기를 응원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좌절을 느낀다거나 또 고민이 있다거나 그러면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고민도 해결하고 또 자기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박병훈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